일심정내 지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내 지시방삼세 일체조본번 일심정내 지시방삼세 잠깐 입증하겠습니다.
Thank you.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어물 환경 강설 제66권 점안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읽겠습니다. 저 모든 보살 마설은 높은 일산이 되나니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그늘져 덮어주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설은 행을 닦음이 되나니 하품과 중품과 상품의 행을 평등하게 행하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설은 큰 땅덩이가 되나니 이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모든 중생을 맡아 지니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설은 보름달이 되나니 복덕의 광명이 세간에 평등하게 나타나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설은 청정한 해가 되나니 지혜의 빛으로 모든 알아야 할 경계를 비추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설은 밝은 등불이 되나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 모든 어둠을 깨뜨리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설은 물을 밝히는 구슬이 되나니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속이고 아첨하는 혼탁함을 밝히는 연고입니다. 보살 마설은 예의주가 되나니 일체 중생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하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설은 큰 바람이 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생매를 닦아서 일체 지혜의 큰 성경에 들려가게 하는 연고입니다. 보살 마설, 보살은 이 세상에서 보살같이 좋은 소임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여의주가 된다. 보살 마설은 여의주가 된다. 또 수청주가 된다.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보살이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정직하고 맑고 밝고 또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사서법과 사무량심을 펼치는 그런 그 바이러스를 곳곳에 퍼뜨려가지고 점차적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수청주라는 구슬 하나 혼탁한 물에다 넣어놓으면 차츰차츰차츰 그 물이 깨끗하게 맑아지듯이 보살 마살도 그가 있는 곳에는 모두 흐린 세상이 맑아진다 하는 그런 표현 아주 기가 막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라도 그렇게 맑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십지품 429쪽 429쪽의 사신족 여기는 이제 십지품은 조금 그 화엄경의 그 일반 품하고 비교해 볼 때는 약간 독특한 그 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37조도품 상자부 불교에서 수행하는 그 수행법을 낱낱이 점검하고 대승의 관점에서 또 그것을 이제 회통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그 내용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다음에 지나가면은 또 이제 12년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무무명 영무무명지 내지 무노사
12년 그거 싹 없다. 완전히 없다 해가지고 12년 설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파불교에서는 그 12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여기 이제 십지품에서도 그 12년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화엄의 이치로 다시 그것을 이렇게 이제 회통하는 그런 그 식을 여기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십지품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화엄에서 보는 불교학 개론이라고 할까 그런 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글이 까다롭고 내용도 또 까다롭고 또 뭔 말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지품에서 소승불교 교리를 싹 한 번씩 점검하고 넘어가듯이 우리도 이 기회에 한번 상자부 불교 내지 소승불교에서는 이러한 교리, 이러한 수행법으로 그 수행을 삼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사념처, 신수신법. 그게 이제 가장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사정건. 요건 이제 끊는다 하는 그런 이제 번외를 끊는 내용을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신족, 사여의족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결국은 이제 번외를 끊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대개 보살은 대성불교의 보살은 번외로서 노리트를 삼고 번외로서 하나의 그 무기를 삼고 하지만은 소승불교에서는 그것을 다 끊어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이제 보아요. 그 점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번외가 있어야 된다. 번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소승불교에서는 번외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 차보살의 다음에 또 이 보살이 수행한다. 무엇을? 욕정으로 하고자 하는 정력, 선정으로 단행, 끊는 행을 수행한다 그래요. 끊는 행을 수행한다. 하고자 하는 정력으로 끊는 행을 수행해서 성취 신족한다. 신족, 신족을 이제 성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의지염 싫어한다. 번뇌를 싫어한다. 또 의지리 번뇌를 떠난다. 떠난 것을 의지하고 의지멸 번뇌를 소멸하는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회향한다. 어디에? 버리는 데까지 회향한다. 그렇게 했어요. 요게 이제 요런 형식이 뒤에도 쭉 이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욕정 그 다음에 정진정 두 번째가 정진정입니다. 욕정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진정도 말하자면은 정진정과 그 다음에 심정과 관정을 관정으로 끊는 행을 수행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정진정과 심정과 관정으로 끊는 행을 수행해서 신족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염을 의지하며 떠나는 걸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 버리는 대로 회향한다. 그 형식은 똑같죠. 저기서 이제 욕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욕정, 정진정, 심정, 관정 요게 이제 사신족, 사정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근 다섯 가지 근본 그 다음에 오력 근본을 닦으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바로 오력이 오는데 다섯 가지 힘이 생긴다. 요건 이제 이름은 똑같은데 근본이라는 것하고 힘력자 역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거 차이만 있어요. 다음에 또 이 보살이 신근을 정진해서 수행해서 신근을 믿는 뿌리를 수행해서 염을 것을 의지하고 떠나는 것을 의지하고 멸하는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버리는 데까지 회향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근, 그러니까 신근, 정진근, 그 옆에 있는 염근, 정근, 해근. 요게 이제 오근이에요, 오근. 그래서 정진근과 염근과 정근과 해근. 요건 이제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신근 이야기하듯이 한꺼번에 이야기해요. 그것을 수행해서 염을 싫어하는 것을 의지하고, 떠나는 것을 의지하고, 소멸하는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버리는 대로 해양한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내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력, 그 이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은 다음에 또 이 보살이 실력, 신근 실력 이렇게 이제 근과 역이 다를 뿐입니다. 신근을 실력을 수행해서 의지염, 의지리, 의지멸. 그리고 회양어사 버리는 데까지 회양하고 그 다음에 수행 정진력, 염력, 정력, 해력을 수행해서 의지염, 의지리, 의지멸, 의지사 염을 의지하고 이를 떠나는 것을 의지하고 멸을 의지하고 버리는 대로 회양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치는 이제 특별하니까 그렇고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그렇게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수행이 이제 깊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칠각지로 이제 넘어왔어요. 칠각분이라고도 하고 칠각지라고도 하고 하는데 요건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깨달음 깨달음에 대한 한 부분 그것을 이제 일곱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또 이 보살이 수행 염각분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염각분을 수행해서 의지염, 의지리, 의지멸하며 회양어사하고 똑같이 형식은 저 앞에서 쓴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사에 회양하고 그 다음에 수행 택법각분과 정진각분과 희각분과 의각분과 정각분과 사각분과 사각분을 수행해서 그럼 일곱 개가 돼요. 염각분, 택법각분, 정진각분, 희각분, 의각분, 정각분, 사각분 거기까지를 이제 수행해서 의지염, 의지리, 의지멸, 회양어사 이렇게 딱 형식을 똑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인데, 37조도품에서 팔정도인데, 우리는 이제 팔정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곳곳에 이제 팔정도 뭐 도표도 그려져 있고요. 또 이제 법륜 마크를 할 때도, 팔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정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37조도품에서 사실 수행하는 데는 이제 4년처가 상당히 근본 불교에서는 참 중요한 수행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자꾸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애착이 많이 가고 그러면 그거 뭐 송장으로 관하면은 아주 쉬워요 사실 아이 저거 뼈만 남았다 이렇게 딱 관하면은 여러분들 뭐 그 죽은 시체 들어 이제 접할 기회도 있죠. 그런 시체를 그냥 떠올려 버려요. 그럼 금방 떠올려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상을 앞에다 두고 송장으로 바꿔서 이제 그 상상을 해버리면은 그만 정남이가 떨어지죠. 바로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송장보다도 그 송장이 한 단계 더 진화해가지고. 거기서 구더기가 버글버글 끓고 또 시퍼렇게 이렇게 골마서 썩어서 골마 터지는 그런 그 어떤 그 시체를 상상을 하면은 뭐 그건 뭐 더 정남이가 떨어지죠.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그 상자부 불교에서는 상당히 예, 그 수행의 중요한 요체로 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히려 대승불교 쪽에서는 팔정도를 또 중요하게 여기에요. 그런 그 사념처보다도 팔정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팔정도는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부처 차보살이 정견을 수행해서 정견, 첫째 정견이죠. 바른 소견. 그리고 정견은 이건 아주 설명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사실은 상당히 단순한 그 내용인데 무엇이 정견이냐. 그러면 내 육체를 어떻게 보는 게 바로 보는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보는 게 바로 보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그 따져 들어가면은 이 정견은 참 설명이 아주 구구해요. 아무튼 그렇게 정견을 수행해서 그 우리의 그 번뇌 망상을 싫어하고 떠나고 그다음에 소멸하는 데까지 이제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회양어사 버리는 대로 회양한다. 결국은 이제 정견 팔정도도 우리 번뇌를 떠나는 것으로 방편을 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아주 구구한 설명을 많이 하는 게 팔정도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제 포교일생에서 팔정도 같은 것은 이제 설명을 많이 할 기회가 있죠. 뭐 참고서 같은 데도 보면 참 그 말이 아주 설명이 많죠. 그 다음에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중진, 정념, 정정. 여기까지 이제 팔정도인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 바르게 사유한다. 또 바르게 말한다. 바른 업을 짓는다. 정명, 아주 바르게 생명 유지를 한다. 명자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정명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식만 가지고 이제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주 그 구태연하게 그렇게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음식물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삿된 생명이다, 사명이다 그래요. 사명이다. 또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탁발해서 먹어야지 자기가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은 그건 사명이다. 삿된 생명 유지 방법이다 그래요. 꼭 탁발해서 먹어야 그게 정명, 내 생명을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런 아주 그 융통성 없는 그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정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살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주장을 따른다고 생명을 함부로 버리면은 그거는 또 이치상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육식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훔쳐서 먹든지 그런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다 사명이지만은 그것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신체에 대한 이야기니 또 오정육에 예를 들어서 육식도 오정육이니 뭐 그런 이야기를 또 그 편법이 아주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얼마든지 정명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명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무엇이 그 정명이다 딱 이렇게 못 박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또 그걸 지나치게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편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도적인 정명입니다. 정자는 중도란 뜻도 되거든요. 중도란 뜻도 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수행해서 결국은 의지염 번뇌를
싫어하는데 의지하고 의지리 떠나는데 의지하고 멸에 의지하고 결국은 버리는 데까지 향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37조도 보물 이제 대강 이제 설명했는데 이 설명은 사실은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함부 경전에서 아주 구구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우리 그 세밀하게 이제 우리가 알려면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아주 세밀하게 이 환경보다는 훨씬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서 그 많은 경전 89이나 되는 이 경전을 설하면서 왜 이 이런 그 부파불교의 중요한 수행법 37가지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느냐? 거기에 속심이 이제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본래 대승불교에는 소승불교 교리를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서 배척하는 것은 또 대승불교 정신에 맞지 않고 그래서 참 그것을 안고 가고 함께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십지품에서 이렇게 등장시켰어요. 십지품에서 소승 교리의 수행법을 등장시키고 나중에 가면 12년 거기 반야심경에서는 그게 없다고 무무명 영무무명진 전부 없다라고 없는 거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이제 그것을 타치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그 화엄경은 큰 바다는 소소한 작은 개울물을 다 감싸주고 다 포용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융화시켜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면은 요 뭐 소소한 그런 그 해석이 바르게 되느냐 바르지 못하게 되느냐 그거 크게 중요하게 여길 거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 같은 거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런데 설명이 거의 없잖아요. 정견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정사유는 무엇이다. 정언은 무엇이다. 정업은 무엇이다.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설명이 없는 겁니다. 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해서 결국은 버리는 데까지 회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전부 그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이 37 조업품을 전부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37 조도품 수행의 10종 인유라. 왜 그렇게 37 조도품을 닦느냐, 수행하느냐 하는 그 까닭을 이야기하는데, 보살이 수행 여시 공덕은 이와 같은 공덕을 수행하는, 이와 같은 공덕을 수행하는 것은 위 불사 일체 중생고며,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은 연고며, 불법을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안고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소승불교라고 해서 그거 버리면 그건 이제 대승정신이 아니죠. 보살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사일체 중생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중생이에요. 일체 중생이 그냥 화두입니다. 일체 중생은, 어떻게 하더라도 함께 안고 가고, 결국은, 큰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 소지고며 그랬어요. 본래의 원, 본래의 보살의 본래의 서원은 뭡니까? 만중생을 다 제도하자고 하는 게 본원입니다. 본원. 본원을 가진 바인 까닭이며 대비 위수고며 대비 크게 의협비 여기는 마음이 우두머리가 되고 대자 성취고며 큰 자비, 인자함을 성취하는 연고며 그 다음에 사념 일체 지지고며 일체 지지를, 일체 지혜와 지혜를 생각하는 연고며 성취 장엄 불토고며 장엄 불토를 성취한 까닭이며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하자고 하는 까닭이며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심력과 사무소외와 그 다음에 18불공법과 상호 30이상과 80종호 그리고 음성까지를 성취하는
성취해서 실 구족하며 다 구족하게 하는 연고다. 다 구족하고자 하는 것이다.